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이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.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. 누가, 언제, 얼마나 받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한나 기자. 네, 이한나입니다. 네, 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이번에 300만 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.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된 건데요. 일단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대상입니다.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대부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. 네,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 차례 마감이 됐는데 추가로 진행이 되는지요? 네,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, 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됩니다.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,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게 되나요? 네, 다음 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. 또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식당, 카페, PC방 등이 작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 네, 이 기자,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함께 받게 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특수고용 노동자, 프리랜서, 법인 택시기사, 전세 노선버스 기사에게 150만 원씩 지원됩니다. 방과 후 강사, 문화예술인, 대리운전기사에게는 긴급고용 안정자금으로 100만 원, 요양보호사에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. 네, 이 지원금들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방역지원금은 당장 내일부터 지급되는데요. 기존처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번 달 중에 각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청 방법 등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. SBS 뉴스 이한나입니다.